여독을 풀거든 일간 내 처소에 들리게. 내 자네한테도 묻고 싶은 것이 많으니. 묻고 싶은 것이 있다니요, 저하? 내가 자네한테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천국에 다녀왔으니 그곳 정황에 대해 이것저것 듣자는 것이지. 예, 좋아.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럼 대강, 미시에 있을 자대에서 뵙지요. 예, 좋아. 돌아오자마자 대강께서 아주 놀라운 구경거리를 주시는군요.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어째서 대강과 세손이... 다음에 얘기하세. 대강, 곧 회합을 소집할 것이네. 그때 모든 걸 설명할 테니 옹주마마께도 그리 전해두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감. 돌아오신 기념으로 저하께서 마련해두신 선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무슨 수를 썼는지 재주가 좋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이판을 저렇게 구워 삼다니 말이세. 예, 그러자고 꽤 아까운 것을 내어주긴 했지만 다행히 이판께서는 받은 만큼 확실한 것을 내줄 줄 아는 분이시더군요. 이제 보니 전에도 한참 오래 썼군. 지금 이판을 믿는다는 것인가? 그잔 뼛속까지 노론 벽파인 사람이네. 그런 그자가 끝까지 세손 편에 서리라 보는 것인가? 이런... 천하의 정승지행관께서 어찌 그런 순진한 말씀을 다 하십니까? 뭐? 믿다니요. 권력 앞에서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영감처럼 저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허나 전 한 가지 권력의 속성은 믿고 있습니다. 이판께서는 세손조하께서 보위에 오르실 거라는 걸, 끝내 그걸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 발을 저하께 담근 것이지요. 신라 같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판은 결코 그 발을 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판을 따른 자들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납작 엎드려둬야 목숨이라도 보존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허니 영감께서도 너무 늦었다 생각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판과 함께 살 길을 도모하신 게 어떻겠습니까? 닥치게! 자네가 감히 나한테 그걸 충고라고 짓거리는 것인가? 충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영감. 저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셨는진 누구보다 영감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저라면 이런 기회조차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하께서 베푸신 마지막 온정이고 거절의 대가는 영감과 옹주마마의 목숨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뭐야? 홍구룡이가 감히 그런 망언을 짓거렸단 말이야? 발칙한 놈. 직간 놈이 나를 협박을 해. 그놈이 감히 나를 어찌 보고. 근거 없는 협박이 아닙니다, 어머니.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판은 조종과 유림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끝내 그리 나온다면 내분이 생기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하면 잘라내거라. 박초를 쓰자는 말씀이십니까?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이판의 숨통을 끊어서라도 일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 아니야. 그건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어머니. 우리 내부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이판입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일을 벌였을 리가 없습니다. 저지다면 우리가 그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찌하자는 것이야? 이대로 세손한테 손과 발을 모두 내어주자는 것이야? 물론 어려운 일이지요. 기막힌 모욕과 수모를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며 살점을 깎아내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이 나라의 조종을 지탱해온 것이 우리들 노론벽파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무너져야겠습니까?
저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뒤를 살피도록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뭐냐? 켜라! 미안하지만 말이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점잖은 양반께서 남의 집을 엿보고 그러십니까? 누구죠? 그 뭐 알 거 없고 가서 여기저기 자빠져 있을 댁에 애들이나 잘 챙겨 돌아가시오. 정승지 형관께 괜히 이상한 수를 썼다간 이번엔 빼도박도 못한단 말도 꼭 전하고. 알겠소? 또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땐 막대기가 아니라 진짜 단도를 사용할 테니. 이 기사뿐 아니라 군군까지 동원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론 이 판에 뒤를 밟는 것조차 어려울 듯 싶습니다. 예상대로 정승재 수하가 이 판에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좋아. 정황이 이렇다면 경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칼을 빼드는 것이 오히려 내부의 분란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저들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들이 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 숨도 쉬지 못하도록 밀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노론벽파 중신들의 반발은 이 판의 선에서 어느 정도 무마할 것이니 그간 준비해왔던 정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야 합니다. 하니 번안대관께서는 각사 논의에 남인과 서얼들을 조정에 등용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홍집이 자넨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혼란 없이 금난 정권을 혁파할 방도를 마련토록 하게. 예, 저. 우선은 남인과 서얼들을 총 5품 이상인 난관 자리에 등용하려 합니다. 난관은 조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오랫동안 조정을 떠나 있던 남인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서얼들한테는 홍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여 저들 중에서도 각사에 몸담았던 경력 있는 자들을 세배수로 선발하여 조정에서 처결한 일에 관한 의견과 방책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등용한다면 어떠하올런지요, 전하. 내 네가 이번에도 일을 벌여놓고 우왕좌왕할까 봐 걱정했었는데 쓸데없는 생각이었구나. 넌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준비한 바가 있었던 게야.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제 웬만한 건 상달할 필요 없다. 너를 보필할 자들이니 저들을 가려 쓰는 건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하거라. 난 미시에 3사의 윤대가 있어 편전에 가봐야 한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전하. 3사의 윤대는 어제 마치지 않으셨는지요? 응? 그렇지. 아우, 내 요즘 종종 이렇게 깜빡하는 것이 있다. 확실히 죽을 때가 다 된 모양이야.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뭐가 어쨌다는 것이냐? 아, 늙은이가 죽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전하. 이만하면 지겹게 살았다. 네가 일이 잘해주고 있으니 오늘 죽은들 어떻겠느냐? 내 하루라도 빨리 너한테 어좌를 넘기는 것이 나을 듯해. 전하. 당치 않으시옵니다. 어찌 그런 망극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요즘 전하의 옥체가 어떠신가? 내가 행궁을 다녀온 사이 혹 환우라도 있으셨는가? 아닙니다, 저하. 한데 어찌 저리 안색이 어두우시단 말인가? 어에게 일러 일간 동궁전에 들르라 하게. 내 직접 전하의 용태가 어떠신지 물을 것이니. 예, 저하. 어서 오게. 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 기다리고 있었네. 전하의 용태는 요즘 좀 어떠하신가? 그날 이후로는 별다른 것이 없었사옵니다. 마마의 말씀대로 경무로 인해 잠시 그러하신다 타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이군. 허나 혹 지난번처럼 다른 기색을 보이시거든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고 우선 내게 기별을 하게. 하운데 새 손자께서 전하의 용태를 염려하셨사옵니다. 그래? 혹 환우가 있으신 게 아니냐 하시며 어이를 동궁전으로 들러하셨사옵니다. 세손한테는 적당히 둘러대게.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이른 대로 어이한테도 자네가 본 것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하네. 하우나 마마. 세손이 알아 이 문제가 불거지면 어찌할 것인가. 아무 일도 아닌 것이 공연히 구설이 되어 전하의 전정에 누가 될 수도 있단 말이네. 됐네. 자네 오늘은 그만 집에 들어가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승지 영감 쪽에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하명은 어쩌고요? 아, 동지사에서 삼촌 돌아오셨다며? 여태 얼굴도 못 봤을 거 아니야? 송영이 소식 안 궁금하냐? 저 그럼 잠시만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어이, 그 자식 그냥 똥줄이 빠지라고 달려가네. 어이. 예. 예. 가지. 삼촌! 나왔어! 아, 저, 송현이는 어때? 잘 지내? 아, 잘 있는 거 보고 온 거야, 삼촌? 어? 아, 뭐야, 사람이 왔는데 계속. 아,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건데? 얼굴을 보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아유. 왜 그래, 임마. 어? 삼촌! 뭐야, 어? 막선 아줌마랑 싸웠다더니. 아, 설마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냥 싸운 게 아니다. 그럼 우리 끝났다, 대수야. 갑자기 왜? 아, 이천날이 말대로 아 정말 돈 날린 것 때문에 그래? 걱정 마. 그것 때문이라면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라면 왜? 걸렸다. 내가 고자라는 게. 뭐? 아니 어쩌다가 엄마야! 아이고 이게 뭐예요? 어디 갔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 혹시 천국 가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거예요? 예? 아니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하네 막선이. 나 원래부터 없었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고자였단 말이에요? 그동안 날 피했던 것도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네. 내 은지가 기회 봐서 얘기해야지, 얘기해야지 했으면서도 그랬다가 자네를 이 어머니 놓칠까봐 겁이 나서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장군님. 아유 예, 또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주모. 아이고, 왜 또 이러세요? 어떤가? 복로빵은 뜨끈하게 대편하던가? 이제 왜요? 대편했으면 뭐 어쩌려고? 나는 어떤가? 아이 그렇지. 어쩌긴 뭘? 아 기나긴 바 외로운 과부한테 내 인심 좀 쓸라 그러지. 아이고, 아유 됐으니 어서들 자식들 가시오. 내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나 복로빵에 들이진 않소. 내 밤에 다시 올 테니 살인문이나 살짝 열어두게. 아유 시끄러워요.
내 팔자에 사내복은 무슨. 대수야, 네가 천국에 한번 다녀오겠느냐? 예? 송현이가 어찌 지내는지 걱정이 되는구나. 별일은 없다고 들었다면 네가 가서 송현이를 직접 보고 오면 어떻겠느냐?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만 이왕이면 송현이도 널 보면 더 반가울 테고. 저야 그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천국은 우리와 기후와 풍토가 달라 지내는 것이 분명 많이 어려울 것이다. 하니 송현이가 어찌 지내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펴주거라. 예, 저하. 그럼 오늘이라도 당장 짐을 꾸려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대제약 심재찬대감이 돌아서? 그뿐이 아닙니다. 3사의 난관들을 움직일 대사원 대상을 해서도 이번 일에 대해선 입헌과 뜻을 같이 하는 듯합니다. 이래 되면 자대에선 누구도 세손한테 제동을 걸지 못할 것이고 모든 일은 세손의 뜻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어면 이대로 세손이 전횡을 벌이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야? 지금으로선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순 없다. 이렇게 하나씩 내어주다가는 결국 모든 걸 빼앗기게 돼. 안 되겠다. 아바마마를 빼야겠어. 대책을 강구하자면 아바마마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그것부터 알아봐야 한다. 전하, 한홍주 마마께서 드셨사옵니다. 아바마마, 시간이 늦었는데 아직 침수에 드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 걱정이 되어 들렀습니다. 이러다 옥체를 상하실까 저어대옵니다. 이리 왔으니 제가 어깨라도 좀 주물러드리겠습니다. 상소를 보고 계시옵니까? 그래. 조정이 또 큰 분란에 쌓인 듯하니 큰일입니다. 세손조아께서 남인과 서울들을 쓰겠다 하셨다지요. 그 때문에 중신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들었습니다. 헌데 아바마마께서는 정말 그 일을 간합하실 작정이십니까? 네가 그것을 어찌 묻느냐? 소녀, 세손조아께서 벌이시는 일이 자칫 아바마마의 전정에 누가 되진 않을까 그것이 심려가 되어서요. 만약 그랬다가 지난번처럼 문제가 불거지면. 듣기 싫다. 네가 임금이냐 아니면 중신이라도 되는 것이냐? 대체 네가 뭔데 조정이래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는 것이야? 그런 말이나 주워 담을 거라면 돌아가거라. 그러지 않아도 골치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너까지 와서 벌면 손을 보태는 것이야? 어찌럴 수가. 아바마마께서 나한테 어찌 이리 역정을 내실 수가 있단 말이야. 전하, 그런 것은 소인을 시키시옵소서. 내가 할 것이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물러가라. 전하. 안 들으냐? 썩 물러가지 않느냐? 그게 정말이냐? 예, 방금 대전대관이 사람을 보내 그리 기별하여 싸웁니다. 대전으로 갈 것이다. 차비하거라.